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의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는 또 기대감 나오는 업종이 있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반등의 시작일지 아니면 급반등일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결론부터 좀 내고 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반도체 올라오면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제 주변에도 지금 반도체 사도 될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반도체 계속 갈까요? 아니면은 지금 그냥 급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네.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벌써 한 달 전부터 들어와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올해 하반기에 회복될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회복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외국인이 배팅하는 거는 내년 실적을 보고 2024년의 실적을 보고 배팅을 하는 건데 2024년 실적을 보고 배팅하는 업종보다는 2023년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 수급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반도체 업계에 다니시는 분들, 여의도에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 말고 반도체 업계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올해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올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걸 봤을 때 저는 반도체가 당분간은 뭐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철저하게 기업은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철저하게 펀더멘탈의 함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1년 내내 장기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는 아닐 것이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그래도 반도체 최근 동향은 꽤 좋아요. 네, 반도체가 철저하게 호황과 호황과 불황을 철저하게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사이클 산업이긴 한데 재미난 사실은 2015년, 그다음에 2019년, 그다음에 2011년에도 보면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다가 30% 이상 전 연도 대비 하락하고 나서 재고가 피크를 찍고 재고가 피크 찍은 시점부터 9개월의 약시차를 두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재고가 피크 찍는 시점을 저희가 이제 여의도에서 예상하는 거는 2023년 올해 3분기거든요. 그럼 9월 달로 잡는다 치면 실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은 1월 달이니까 지금 1월 달 반등 나오는 건 딱 맞거든요. 재고 정점이 찍힐 거라고 생각하는 게 3분기인데 3분기에 정점 찍힐 거라는 거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고 실제 그건 나와봐야지 않은 거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 역시 삼성전자가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지금 밝힌 인위적 감산 하지 않겠다는 거를 깨트리고 삼성전자까지 감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뭐 삼성전자 측에 확인해봐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가 이 감산을 하냐 마냐에 따라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산업이 불황이면 불황일수록 1등 업체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는 원가 절감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포인트가 기존에 받아놨던 물량, 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고정비 형태로 기존에 받아놨던 물량만 계속 납품을 해도 삼성전자 전체 소위 말하는 캐펙스 투자의 상당 부분을 감가상각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 물량을 안 받아도 실제 기존에 받아놨던 물량만 처리하게 해도 그거에 대한 약간 시차가 존재하니까 그 부분도 삼성전자가 아무리 메모리 가격이 여기서 뭐 20% 30% 빠진다고 해도 실제 워낙 생산성 자체가 좋아서 원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계속 그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 해도 삼성전자는 좀 더 버틸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설비 투자에서도 2023년에도 45조에서 47조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2~3조를 늘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감산에 대한 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10조 후반대 얘기 나왔다가 지금 7조까지 떨어뜨리고 이번에 1월 달에 다시 지금 그 4분기 실적 발표회 때 5조 때까지 거의 투자를 안 할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의 설비 투자에
이 50% 이상 감산이 나오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좀 더 부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IB들이 투자 의견을 낼 때 데이터 센터랑 연결된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믿는 구석이 데이터 센터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2020년에도 PC랑 스마트폰 가전이 다 깨진 거를 데이터 센터가 복구를 해줬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 가격만 제일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PC에 들어가는 게 약 25에서 30% 정도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요. 모바일도 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모바일도 한 20%에서 25%. 근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만 한 10에서 15% 하락.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도 하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락의 폭 자체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데이터용 서버 D램에 드디어 이제 인텔에서 오늘 아마 발표가 날 텐데 그 DDR5 사파이어 래피지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또 늘어나면 또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부담이 될 텐데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DDR5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서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DDR5에 대한 교체 수요가 가장 기대감이 크다. 그 다음에 잠시 죽었긴 했지만 빅데이터나 메타버스에 대한 그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전년도만큼만 유지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초고속 서버용 D램을 양산하는 목표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모두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획 단계에 있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 신제품이 양산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제품 테스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지수 자체는 최근에 요새 1월 달 첫째 주에 좀 많이 회복이 되면서 그렇죠. 코스피 지수는 한 달간 한 1%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체 전체는 그냥 지수 정도 수준이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단에서 오히려 좋았고요. 중소형주 단에서는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KNJ 이런 회사들 근데 이 다 그 소위 말하는 그 소모품 회사거든요. 소모품 회사는 저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전략인 거죠. 반면에 이제 뭐 네페스라든지 AT 세미콘 같은 회사들은 20% 넘게 하락을 보여줘서 상당히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실적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는 뭐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렇죠. 네.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뭐 7조 때 예상했는데 영업이익 4조 3천억 일단 그러니까 나왔고요. 1조 원 넘게 그렇게 네, 차이가 나는 1조 원 넘게 차이 나는 거는 네, 근래 들어서 3년 그러니까요. 만에 처음입니다. 네. 지금 69% 급가였습니다.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그리고 매출단에서도 매출도 76조 예상했는데 한 70조 정도 수준으로 매출도 한 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돼서 매출은 역시나 메모리와 휴대폰 모두 P와 Q, 그러니까 가격과 출하량, 물량이 다 줄었고요. 가격의 하락폭이 더 가파릅니다. 가격이 30% 정도 줄었고 출하량 또한 25% 정도 감소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계속 추정치가 떨어져요. 적자가 3천억대 나올 거다, 6천억대 나올 거다 했는데 지금 9천억대까지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데 뭐 한국투자증권 같은 데는 적자를 1조 한 5천억 이상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상당히 실적은 안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리는 대로 여의도에서 보는 재고가 떨어지는 시기 3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2023년 1분기, 2분기 모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메모리 쪽에서는 계속 적자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4분기 흑자 전환 3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 전에 주가가 선반영되니까 좀 빠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이제 4분기부터 흑자 전환될 경우 감안해서 최근에 가파르게 1월 때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형 업체 단에서는 실적이 좋았는데 웨이퍼 주문량하고 판매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감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 또한 계속적으로 30% 넘게 증가했다가 지금 최근 20% 가까이 수주 잔량이 감소했고요. 웨이퍼 평균 판매 가격 또한 8분기 만에 한 15% 이상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실적 자체는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산업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네. 조정이 나온다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단에서 비교해보면 역시 조정 나왔을 때 철저하게 반도체에 특화된 반도체의 90% 비중을 차지하는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실적에 대한 감소폭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클 거라고 보고 있지만 반도체 단만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틈새 시장을 노리자 뭐 소모품이라든지 장비 중에 국내 업체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장비 업체들과 기술 경쟁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장비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좀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소모품 단에서 아까 가장 실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가 상승이 좋았던 하나 머티리얼즈나 KNJ 같은 회사는 다 소모품 회사거든요. 소모품은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구분하지 않고 쓰이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 머티리얼즈의 뭐 가격이나 그리고 분명히 투자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소모품 관련돼서는 이제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는데 비포 마켓이 장비사에다 직접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쪽이 좀 더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나 원익 QNC 두 개를 많이 비교하는데 둘 다 굉장히 기술 경쟁력 있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계속 성장하는 회사고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거든요. 매출과 이익 따라서 모두 50%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소 조금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출 단에서 5에서 한 10% 정도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는 거의 30% 가까이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PER 기준으로 한 9배 정도 수준인데요. 이 소모품 중에 신제품이 SIC 시각 그 장비 업체에 들어가는 SIC 링 같은 경우가 교체 주기가 최근에 뭐 한 3개월이었다면은 지금 한 달 정도로 계속 빨라져가지고 교체 주기가 빨라져서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가 기존의 장비 업체들 그 도쿄 일렉트론이나 그런 글로벌 장비 업체에만 납품했다면 이제 국내 이제 장비 업체들도 납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소모품 관련돼서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가장 큰 우려였던 반도체 그 대규모 감산,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감산, 마이크론 감산과 관련돼서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연동된 매출 비중이 크면 이 회사 집중 타격을 받는데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신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연동 매출 자체는 15%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3분기에 저점 찍고 회복된다고 감안하면 소모품이라는 거는 사실 4계절 내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3분기에 실적이 회복되면 기존에도 지금 크게 실적이 빠지지 않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더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 SIC 링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데 이거 하는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원익 QNC, KNJ, 하나 머티리얼즈 이 세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계속 그 실적에 대한 좀 가시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계속 그 중점으로 하는 거는 웨이퍼에 칩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한 미세화 공정은 가장 계속 그래서 미세화 3나노, 5나노, 뭐 7나노 계속 그 경쟁이 엄청나게 심한데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이 쿼츠나 파츠 같은 소모품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